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입니다. 자, 모아타운이 일정 기간에 접수를 받던 것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장 활동도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다 좋다 뭐 이래서 가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옥석을 한번 가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다녀 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상도 14-1구역 모아타운 추진회가 또 발족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현장을 직접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모아타운 대상지가 수시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뭐 이상도 아닙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도가 50%만 되면은 모아타운으로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노후도가 50%만 되면은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 자체는 노후도가 60%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정이 된다라고 해갖고 모두가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둘이 좀 상충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후도는 지정은 50%가 되면 지정을 할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을 받는 이게 지구단위계획인데 이 요건 자체가 지금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은 조금 한번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상도 14-1구역 모아타운 공모 신청 동의서 접수하는 범위고요. 확대를 해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장점을 그대로 그냥 적어놨어요. 종상향,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 증가, 뭐 이주비 대출 가능 당연한 거고요. 뭐 주택담보대출 완공전 후 뭐 매도 가능 뭐 이런 얘기들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다 지금 소유자들을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써놨고요. 위치를 보면은 신길뉴타운, 노량진뉴타운, 흑석뉴타운이 이렇게 한강 남쪽에 쫙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 남쪽의 3대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 노량진뉴타운 바로 밑쪽이 지금 상도동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4구역, 15구역이고요. 거기에 맞물려 있는 곳이 요번에 추진하고 있는 14-1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장을 어떤 데를 가보시고 어떤 데가 또 될 수 있느냐를 예상을 해보면은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요. 여기 지금 국사봉이라는 산이 179m짜리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쪽 부분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겠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북쪽이 높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임장을 그냥 본인이 발견해서 다녀보고 싶은 사람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북쪽으로 이렇게 높은 지역들은 이 땅들은 대부분이 일조권을 안 받는 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일조권을 안 받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을 짓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데들은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땅들입니다. 반면에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지역들은 그냥 단독주택들이 많고 다세대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노후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14구역과 15구역 같은 경우가 신속통합으로 땅들이 별로 안 좋은 지역에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어떻게 보시냐면 이 북쪽에 대해서 일조권을 받는 땅들은 같은 땅이라도 이만큼을 못 지어요. 이만큼을 못 짓는데 상대적으로 인접 필지에 붙어 있으면서 그럼 일조권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북쪽이 높은 땅입니다. 지금 남쪽이 낮으니까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축대를 많이 쌓고 북쪽이 높으니까 조금밖에 안 쌓았죠. 이런 땅들은 여기는 3층부터 이만큼 푹 들어가서 꺾였는데 여기는 2, 3, 4층이 다 지어진 다음에 위에 조금만 일조를 받는 땅이 붙어 있음에도 조금만 일조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고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자,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칭 상도동 197-5번지 1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서 진구 접수 중. 아, 상도동이 요즘에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도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예요. 저는 동작구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녔고요. 여기 상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를 다니다가 신상도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강제 전학 당했어요. 자,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는데 제일 하단부 쪽, 우측 제일 하단부 쪽에 지금 동작 중앙교회라고 지금 이게 보이는데 이거는 빼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라 그러면은 지레 겁먹는 것 같아. 근데 이 땅이 사실 이 교회가요, 저한테 매물로 예전에 한번 접수됐었어요. 이거 저한테 사라고 누가 나한테 저한테 권유한 매물인데 이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저거 사서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저거 빼고 이제 지금 이 우측편이 다 지금 14-1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쪽이고, 자, 좌측편은 14구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14구역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일대를 한번 쭉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쪽이 낮잖아요. 북쪽이 낮은 지역들은 제가 지금 꼬꾸라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북쪽이 낮은 지역들은 빌라 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른쪽 보면 다가구 주택들이 쭉 있죠. 저 앞에 빌라라고 지어진 것들도 1, 2, 3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네. 자, 이 일대 한번 노후도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는 50% 정도 되니까는 아마 추진을 할 거예요. 요즘에는 플래닛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면적을 딱 이렇게 섹터를 정하면은 그 지역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별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뭐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어요. 하얀색이 섞여 있으면 2000년대 건물이고 이 빨간색이 많으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한번 이 안쪽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장학관이라는 거예요. 화성시 장학관인데 뭐냐면은 화성시에 있는 애들이 이제 대학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살면서 대학교를 다니라고 화성시에서 제공한 시설이죠. 굉장히 커요. 이런 것들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빠지고 가겠죠. 자, 이 일대 주변들이 다 이번에 모아타운 신청 지역으로 포함, 추진하는 지역으로 포함된 거고요. 많이 노후도는 진행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많이 노후는 심한 부분들이 꽤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모아타운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을 한번 쭉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자, 14구역에서 쭉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좌측편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좌측편에 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큰 건물도 빼고 갔어요. 이 큰 건물 연세제일요양병원도 빼고 갔고, 이 안쪽으로 지금 요번에 다 추진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 빼고 지금 요쪽 편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좌측편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이쪽은 다 포함해서 동의서를 진구 중인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북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성대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국민은행 포함되어 있는 이쪽 오른편이 요번에 동의서 진구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쪽은 뭐 도로변에 접해 있는 곳들은 뭐 한남뉴타운이든 어디든 간에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땅이 뭐 큰 도로에 접해 있으면 여러분들 상가 건물 안 짓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상가 건물을 짓게 되고 동의율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상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이 일대들이 다 이번에 모아타운에 포함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쭉 오른편이 다 이번에 포함되는 거고요. 신축 건물들도 꽤 있기는 해요. 이렇게 모아타운 지정되는 곳들에 대한 감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에서는 웬만한 데는 그냥 다 포함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든지 간에 50%는 노후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는 노후도 이런 거보다는요,
입지를 그냥 우선적으로 잘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수시 접수가 가능하고 50%만 되면은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 웬만한 데는 다 50%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50%가 될 수 있고, 또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수시 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노도를 찾아서 외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입지를 우선적으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지, 노후도가 진행되면서 입지가 잘 될 수 있는 곳, 저희랑 계속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상도동을 계속 다녀보고 있고요. 여기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둘러보는 것으로만 오늘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랑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계속 또 현장을 찾아 또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곳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동을 합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